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최근 분양 시장에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죠. 뭐 소위 말하는 활기를 띠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청약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일부 지역, 뭐 서울 수도권하고 다르게 또 지방은 여전히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올해 2분기에 서울의 청약 경쟁률 봤더니 49.5%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이런 수준 자체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회복의 기미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방은 여전히 이 회복세를 말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판단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양에 대한 그 성적이 좋지가 못하거든요. 1대1이 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대구 같은 경우도 뭐 한 0.3대1, 강원도 0.4대1, 뭐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분양이 전체적으로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5월에 주택 통계를 내놓는데 이 안에서 미분양 주택을 보니까 전월 대비했을 때는 3.5%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미분양 주택이 한 6만 8천 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지방의 미분양이 84.3%예요. 6만 8천 가구 중에 한 5만 8천 가구가 지방에 있는 주택들이 미분양이라는 거죠. 미분양 주택이 지난 3월부터 전체적으로 감소세는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같은 경우가 지방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같은 경우는 지방 물량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5월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해서 2% 정도가 늘어나서 한 8,892가구로 나와 있는데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가 감소를 했는데 지방 미분양이 3%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3%가 늘어나서 한 7,200가구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원인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 분양에 대한 이런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은 13대책으로 규제가 완화된 그 영향이 커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개선이 되고 규제 완화로 분양가 상한제가 대부분 풀리면서 분양가 인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바심을 느끼고 분양시장에 뛰어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처럼 수요가 일정하게 있고 분양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면 뭐 수요자들이 더 올라가기 전에 사야겠다라는 뭐 심리가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지방은 또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이런 분양가격이 높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방에서는 비싸다는 인식들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시각이 다르고 주택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따라서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존재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그 시장 자체의 온도가 지방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상당 부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도 국지적인 지역 안에서 서울과 강남권이 올라가 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온기가 수도권에서 펼치고 일정한 온도가 가둬진 이후에 지방까지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분양 성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지방은 이런 변수에 조금 더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런 취약적인 변수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미분양이라든지 브랜드의 경쟁력, 그 다음에 교통, 규모 배치, 인근 초기 분양률, 그 다음에 교육, 주거 편의, 뭐 분양가 경쟁력, 지역 경쟁력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그런 변수들 안에서도 지방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결국은 이 안에서도 뭐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분양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라든지 지역의 경쟁력이 갖춰줘야지 이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다. 그렇게 돼야지만 지역에 대한 그 미분양률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일자리가 풍부해서 소득을 갖출 수 있는 곳에 분양 가격이 좀 합리적이다라고 하면은 미분양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방의 부동산이 그 회복되기 위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뭐좀 아쉽긴 해도 결국 리딩하는 곳에 주택과 미분양들이 해소가 되고 청약 경쟁률이 얼만큼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지방의 부동산의 미분양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를 양극화라고 보는 것도 뭐 일부 타당하기는 하겠지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의 청약 경쟁률, 청약 가점이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 안에서 주택 가격 또는 미분양 추이를 잘 확인을 하시고 지방에 있는 부동산 시장 또 분양 시장도 잘 판단을 하시고 접근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조만간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